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래카드 하나 보실까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 공동행동을 하고요. 또 한 주제는 돌봄 파업투쟁, 이렇게 해서 10월 24일 그리고 11월 6일 이렇게 할 모양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광화문 집회를 하게 되면은 느닷없이 방역이 2단계, 2.5단계로 높아지고 검사를 해서 확진자 수를 확 늘려버리고 방역 실패 책임을 그 집회 세계로 전가시키는 그런 정치 방역 국면에서 저런 공동행동이라는 걸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내용은 명절 휴가비, 밥값, 복지 포인트 차별, 비정규직, 복리 후생 차별 그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플래카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제 공부방에 들어왔는데요. 저분들은 이제 돌봄을 맡고 있는 정규 수업 뒤에 이어지는 돌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분들과 그 다음에 급식소라든지 이런데 이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 사항을 적어놓고 공동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는 작년이었나요? 그때도 학교의 급식소의 분들이 애들 밥 먹이는 일을 중단한 채 데모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에서는 아이들도 잘 다녀오세요, 우리 한 끼 정도는 우리가 해결하고 있을게요 라고 응원해 줬다 라고 하는 그런 사진 내용을 그렇게 같이 홍보하면서 내응하는 협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또는 괘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고모도, 저의 고모님도 모 초등학교 학교 그 급식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웃이자 친척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영역이 아닌데 네가 왜 나서가지고 이런 데다가 입을 대냐, 이 건방진 놈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시장에서의 모든 경제 활동은 사슬들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저에게도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저기서 내용에 보면은 처우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문구만 보면은 왜 사람을 차별하지? 이렇게 인식하게끔 문장을 짜놓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제가 하는 직종이 이제 태권도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범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은 그 제반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 4단을 딴 다음에 사범 교육을 받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태권도 1단 밖에 없는 사람 또는 1단도 아닌 흰띠를 메고 있는 사람이 나도 저 조건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해줘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변호사 시험을 치지 않고 변호사를 하게 해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물론 제가 아까 태권도라는 이름을 말했지만은 종목을 말했지만 협회라고 하는 그 카르텔이 사회의 진보를 굉장히 누르고 있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다 조건이 있는 것이거든요. 경찰서에도 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시험을 정식으로 응시해서 합격했는 게 아니라 계약직이 있습니다.
거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기한 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도 나도 정직원 해줘 이렇게 해버리면 기존의 경찰관 분들이 야 너 시험 쳤나? 하고 싶으면 너도 시험 쳐서 들어와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학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사들도 교원 자격증을 따가지고 들어옵니다. 물론 사립학교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부금 형태 일정 금액을 돈을 내고 들어가죠. 예, 그 저는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이분들은 이제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저런 데모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학교에 있는 정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뭐 교장을 위시한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교장이라고 하는 CEO에 의해서 경영되고 움직여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교장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저 사람들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과 교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저기 있는 분들도 알 거예요. 왜 쟤네들은 시험도 안 치고 들어와 놓고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받으려고 하지 하고 궁시렁대기는 하겠지만은 뒤에서 하는 말이고 앞에서는 전면에 나서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간에 정직원이 되든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눌러 있든 간에 돈 나가는 거는 자기 월급에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장 월급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교사 월급에서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그 동안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원한다고 하는 문장을 공무원들 중에서 굉장히 좋아해서 선출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의 자기 자리마저 보전되지 않습니다. 연봉과 그 다음에 퇴직 후에 연금이 온전하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지금 다 적신호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막 늘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무언가 발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있는 자리마저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자기들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뭐 정직원 되든 말든 기분은 더럽지만 월급은 세금으로 나가니까 난 막 그냥 가만히 있을래 별나게 찢기기 싫어 라고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본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학교 시스템 자체가 지금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배당을 받아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매년 3월마다 자기의 선생님이 교사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실에서는 환호성이 울리고 어떤 교실에서는 아 어떡하지 하고 이런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 강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교사의 자질을 보고 학습 수요자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냥 복불복으로 받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책인 것이죠. 동네마다 할당된 지역이 있고요. 지금 보면 청문회 할 때 고위직 청문회를 할 때 자녀 학업 때문에 주소지를 바꿨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비난하죠. 그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손질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게 뭐죠? 자기 자식 좋은 거 먹이고 자기 자식한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거.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생명의 이치인 거죠. 그걸 못하게 하는 거는 뭘 생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사들은 방학에도 월급이 나옵니다. 안정적인 교육 수급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지금 널려 있는 시대인 거죠. 교사들 머리 좋은 거 다 알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 한 사람들입니다. 교실에서. 근데 학교 가면 어떻게 되죠? 학원 내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자질이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맨날 행정 서류나 꾸미고 아주 그 관성화 되어 가지고 머물러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오히려 사립 사설 민영화된 학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갈고 닦는 거거든요. 나중에 실력이 역전이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래서 공교육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바로 너무 안정적으로 철밥통으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그런 룰도 깬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정규직들을 과보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규직으로 들어왔다. 좋아, 네가 능력이 있어서 왔구나. 그러면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잘못된 거거든요. 룰을 깬 것과 그동안에 과보호하고 있었다는 것.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 아주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저분들은 자기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데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사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체제에 놓여 있는 상태고 정말 핵심 놓치고 있는 거는 결국 돈 문제죠. 예산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저와 같은 세금 내는 사람들 그 돈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나요? 제가 보기에는 가관인 겁니다. 저게 옳다 그러다를 다 떠나서 가관인 겁니다. 돈 주는 세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한테 물어봤냐는 거죠. 자, 이러면은 다시 또 돌아가서 왜 그런 정책을 쓰는 절개 쓰는 사람을 선출했냐. 그런 사람을 뽑아낸 사람이 바로 공범이다 라는 말로 귀결될 수밖에 없죠. 예, 요쯤에서 마무리 하는데요. 저 문제는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소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엄선된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도시락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맛있게 칼로리 계산되고 영양사가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지금도 영양사가 있긴 하지만 도시락 업체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저희 고모도 모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 고모는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왜? 자기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능력만큼의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고마워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또 무상급식하고 좀 주제가 연결되긴 한데 어쨌든 학교에 급식소가 생기고 급식이 급식 체제가 되면서 그래도 계약직 비정규직이라도 들러와서 채용해서 하자라고 할 때 아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입을 한 건데 이제 와서는 우리도 정규직 해놔, 우리도 정규직 해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리턴해야 된다는 거죠. 예, 급식 체계는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도시락 업체에다가 맛있는 도시락을 위탁을 해서 그때그때 받아먹는 따뜻한 급식을 교실에서 다 배달 온 것을 받아먹는 방식으로 하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에서는 또 갈등을 키울 겁니다. 갈등을 키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교에 있는 기존의 정규직들이 보이는 행동, 참 꼴보기 싫은 행동이죠.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보이는 현상이지만 전 국가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니까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